모두들 터라입니다. 52회 일본 만화가협회 장상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만화가협회에서 발표하는 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화계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2년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는 상이에요. 예, 50년 됐네요. 네. 그래서 만화가, 평론가, 관계자 등 이렇게 선정위원을 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은 작품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네네. 투표를 하세요. 라고 해서 대상 수상작을 고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과 비슷하네요. 오늘의 우리 만화. 오늘의 우리 만화. 네. 아주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이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주목해봐야 될 게 일단 코믹 부문 대상이 엔도타츠의 스파이 패밀리. 네, 아주 핫한 작품이었죠. 네. 뭐 스파이 패밀리는 더 이상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가장 뜨거운 애니메이션을 고르라면 이 작품인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본 만화가협회에서 뽑은 가장 잘 팔린 만화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만화라면 카툰 부문 대상에 니시다 토시코의 풍자만으로 설파하는 여자를 기다리는 베리어 라는 되게 긴 제목이에요. 네. 이게 카툰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컷에 만 평입니다. 만 평이군요. 네. 그 만 평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설명까지 붙여가지고 쫙 엮은 다음에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두 명이 둘 다 야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네네네. 근데 한 명의 시계에는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의 시계에는 그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성분의 시계는 되게 크고 거기에 뭐가 얼굴이 있죠. 네. 아이예요. 아이들. 네. 본인의 아이입니다. 아이가 시시각각 엄마를 기다리면서 화가 났다가 다시 하면서 잠드는 것까지. 웬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만평으로서의 기능이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요게 상 받았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네네. 오, 그래. 역시 일본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구만 하고 느꼈는데 네. 제가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건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 네. 만화 부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만화 부문이 올해부터 신설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두 가지 구분, 코믹과 카툰 부문에 신설 그 속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다라고 선언을 한 작품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도가 많아지면 네. 기존에 있던 것에 우겨 넣는 시도가 첫 번째로 네.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이 나오면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게 그 다음 순서인데 그거에 만화란 이름을 붙인 거군요. 네. 와우. 이게 만화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시노모리 쇼타로라는 분이 만화가 아니다, 망가도 아니다, 극화도 아니고 코믹도 아니다, 네네. 그냥 만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만화의 만자가 1만 만자예요. 그렇죠. 만 가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작품이 뭐냐면 매거진 론도라는 작품인데 네네. 매거진 론도는 실존하는 잡지가 아니에요. 네네. 이 작품의 제목이지만 네. 이 작품은 100년 된 패션 잡지라는 컨셉으로 이 만화 속에서 뭐 광고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페이크 잡지 네. 컨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군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마치 패션 잡지인 것처럼. 네네네. 마치 그런 거잖아요. 뭐 아니, 비슷한 예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걸 만드신 분이 마츠오 히로미라는 작가분인데 네. 저 이 작품을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주문을 해놨어요. 아마존에서. 네네. 근데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그래 페이크 잡지인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뭘 한다고? 막 기사도 있대요.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시도가 있단 말인가? 이게 이 세계 아이돌 처음 나왔을 때 네. 기존의 아이돌 음악 산업 안에 이 세계 아이돌이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는 실제로 봤잖아요. 그때 기존의 소비자들이 느꼈던 혼란 같은 거였죠. 그렇죠. 이게 뭐지 이게 싶은 뭐지? 느낌? 그렇죠. 지금 무뱀님이 말씀해주신 애너하임 저널 같은 거는 작품 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네네. 완전히 가상으로. 네. 그래서 일본 만화의 저력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그게 그 중에서 특출난 것들이 평단에 주목을 받고 그게 다른 작가들한테 영향을 주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작가분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담론의 장이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되게 다양한 상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걸 주목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까지 갔어요. 네네. 이걸 누가 하지 했다가 내가 만화문화한 거 소장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장님!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올해 연말에 되면 뭔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게 나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은 만화 부문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시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 들어왔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뉴스고요. 그 작가들끼리 작품의 내적 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라는 게 시장이 커지면 점점 없어지잖아요. 초반에 웹툰 포럼이라는 10년 전에 그걸로 있었다가 요즘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다가 그쵸. 근데 요즘 분위기가 작가들끼리 얘기 나누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다시 재개되는 느낌이 여기저기서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행아웃이나 단톡방에 한나 정도 이상에는 다 좀 속해 계시잖아요. 속한단 말은 좀 그렇고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근데 커뮤니티라고 부를 만큼 안정감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랑 톤도 맞고 코드도 맞는 소수의 작가들과 지속적으로 창작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임은 거의 없으시죠. 외로울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웹툰스쿨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좀 기다려보시면 어떤 좋은 자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고. 사실 그게 동인의 진짜 의미잖아요. 그 동인지의 그 동인. 네. 동인 활동의 동인은 사실 그 의미죠. 그렇죠. 네.